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임진록 2죠. 조선의 반격 아닙니다. 일단 임진록 2부터 깨고, 네, 네, 다음에 이제 또 조선의 반격 해야겠죠. 자, 시나리오 클리어를 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틈 살짝 줄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가자. 소장 한번 볼까? 와, 그래픽 지린다. 대박인데? 이거 그래픽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길다. 옛날에 전쟁 저렇게 했었나봐요. 컨셉 일본 병사인가요? 아니요, 일본 장군입니다. 만들었다. 자, 갑시다. 시나리오 명 조선 일본 이렇게 있네요. 와, 이렇게 돼 있네.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명으로 할까요? 조선으로 할까요? 일본으로 할까요? 아, 그래픽 옵션 풀 설정 했냐고요? 잠시만요. 뭐야? 그래픽 옵션 같은 거 없는데? 네, 부분 좀 줄일게요. 부분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언제쯤 조선에 당도하게 되겠소, 와카자키 장군? 내일 저녁 때쯤이면 부산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 조선에서 돌아온 첩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은 당쟁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군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방비가 허술하다 하니 그대들은 손쉽게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오. 네, 일본군
조선을 한숨에 굴복시켜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쉽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요? 진짜군요. 조선이 명예 조공을 바치며 섬기고 있다고 하나, 명을 비롯한 대륙의 한족끼리는 항상 조선을 경계해왔소. 조선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오. 권희시 장군의 말도 맞소. 조선으로 출병하는 모든 장군들은 권희시 장군의 말을 명심하기 바라오. 예, 알겠습니다. 오, 그래. 부산성과 동래성의 군사를 전멸시켜야 된대요. 권희시와 가토는 살아남아야 된다. 가자. 자기가 부산포다. 안택선에 타고 있는 병사들을 상륙시켜 부산포를 점령하라. 헤이, 오겠습니다. 와우. 자집 오진니. 잠깐만. 부산포가 어디야? 여기야? 도대체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야 저거? 바지 모든니? 후원 감사합니다. 죽여 죽여. 걸어세! 걸어세! 아이 치릅니다 걸어세! 기네! 캠에 외구가 있는데 뭐죠? 네? 캠에 외구가 있다니요. 한 마리 더 살려두지 마라! 헤이! 어그렸어! 빨리 부셔! 아, 아파! 병사들이 이거 내려야 되는데? 이게 내리는 건가? 그야 어디서 사나요? 네? 어디서 사긴요? 사면 되죠? 공격해! 일단 조선군의 기지를 하나 박살냈죠. 이제 박살냈고요. 여기다가 건물을 차려주도록 합시다. 이쪽에다가 건물 하나 차려줄게요. 나 맵을 좀 밝혀야 되는데. 이동하겠습니다. 아 박살내! 네 건물을 지어야지 맵을 밝힐 수 있을 텐데 맞아요. 본영 여기다 대충 치워. 어떤 일을 할까요? 본영 두 개 지어줍시다. 본영 두 개 지어줄게요. 일본군이 일본분이 왜 한국말 하냐고요? 저 한국인인데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조생직매 덕헌이 이른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거세! 거세! 어, 살려줘! 이분 신씨라더니 신노스키였네. 자, 일단 여기서 대기를 해주고요. 대기를 해주고 얘를 보고 좀 캐라고 합시다. 차에 좀 캐게 하고요. 차에 캐게 하고 C였나? 그래. 자, 대충 잠깐만. 포인트 설정이 T였구나. R이 아니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자원 좀 캐줄게요. 여기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일본 시장이었나? 잠깐만, 뭐였지? 시장 지어야지. 여기다가 저 쌀 캐놨나? 맞죠? 여기다 하나 지어. 마무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스샷 얻네요. 네, 시장하고 단축소죠. 위에다만 못 짓나 보네. 단축소 여기다가 하나 박아줄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자 부족해? 네, 기니어스님 안녕하세요. 지금 일본군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으로 플레이하고 있어요. 아, 뭐 다 목재가 부족하대. 기다려봐. 농부들 좀 더 뽑아줄게요. 단축소 짓고 있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서 오는 조선군들 잡아가지고 레벨 좀 올려주겠습니다.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요? 속도 어디서 올리지? 오, 좀 속도 빨라졌다. 좋아. 이미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역시 일본인과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네요. 네?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도 올릴 수 있구나. 좋아, 좋아. 병영 좀 지어줄게요, 이제. 도구실은 지울 수 없습니다. 네, 3이 기본인 것 같아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붙이는 거냐? 네, 캠페인 하고 있어요. 캠페인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방금 시작했어요. 방금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아, 자꾸 헷갈리네. 이거 T가 설정돼. 집결지가 설정돼. 적의 공격을 받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호술. 호술이랑 이거랑 다 개발해 줄게요. 가고 있습니다. 적들 어디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고 올게요. 어, 여기도 있었네. 그러세! 그러세! 아, 여기 근데 화장실이 가고 있지? 큰일 났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2번. 총병이 지었지, 오케이.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거상 온라인 아닙니다.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빠져. 게임 속도 진짜 빨라졌다 확실히. 형 여기다가도 두 개 지어줄게요 더. 그렇죠. 총병들 잔뜩 모아가지고 쳐들어가겠습니다. 총병 역시 그렇지. 스타가 먼저 나왔을걸요? 스타가 먼저 나왔겠죠. 임진록 1이 먼저 나오긴 했었나? 임진록 1은 먼저 나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2보다. 근데 2는 모르겠네요. 2는 확실히 스타보다는 늦게 나온 것 같아요. 늦게 나온 것 같아요.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2번. 아, 뭐하더라, 여기. 집결지가 2번,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만 하십시오. 그렇군요. 네, 머리 실합니다. 보니씨랑 얘네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았나? 미친아리 못 뽑나? 못 뽑네. 대충 모아가지고 쳐들어갈까요? 쳐들어가. 원금만 하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원금만 하십시오. 원금만 하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1번 2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1번 왜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먹방하고 나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고생! 고생! 아이, 재밌는 고생! 하이, 고생했어! 조선인들은 한 놈도 살려두지 말아라! 전부 다 해쳤나? 잘했어. 자, 두 번째 미션이죠. 큰애들의 노고를 취하하고 도요토미 저 벌 받고 있는 건가 봅니다, 여러분들. 약속대로 모두 영지로 나눠주겠다는 서신을 보내셨어. 당초 계획대로 조선과 명을 모두 점령해 보이겠습니다. 창하오. 아, 그런데 호관 좋네 이거. 정보에 따르면 조선은 당금대의 패신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 하오. 이들만 무찌른다면 조선 정벌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오. 조선군이 당금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빨리 갔다 오라고요? 이거 저 두 번째 판까지만 깨고 난 다음에 갔다 올게요. 두 번째 판까지만 깨고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를 막을 힘이 없을 테니 한성에 들어갈 준비나 해야겠습니다. 각도장 예수가 말해. 네, 그냥 투예요. 일단은 조선의 반격도 나중에 할 건데요. 일단은 투하고 있습니다. 기병이 주력이기 때문에 평지에 진을 쳤을 것이. 그래, 전력의 차이를. 아니다, 여러분들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이거 다시 보자. 저 잠깐만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 올게요. 지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도요토미 주군께서 점령한 땅은 약속대로 모두 영지로 나눠주겠다는 서신을 보내셨어. 당초 계획대로 조선과 명을 모두 점령해 보이겠습니다. 창하오. 그런데 정보에 따르면 조선은 당금대의 패신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 하오. 이들만 무찌른다면 조선 정벌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오. 조선군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제 넘어온 문경세지에서 싸웠더라면 우리는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조선은 우리를 막을 힘이 없을 테니 한성에 들어갈 준비나 해야겠습니다. 각도장, 예수가 말한 것은 사실이나 방심하지는 마시고
자산고는 기병이 주력이기 때문에 평지의 진을 찾을 것이오. 그리고 전력의 차이를 태수의 진으로 막으려고 하니 이까지 조선군보다는 강할 것이오. 두 분의 말이 모두 맞소. 적의 수가 적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 대일본군의 힘을 못 믿어서도 아니 되요. 그럼 저는 이만 공격 준비를 위해 물러가겠습니다. 이번 당금대에서의 전투는 제가 책임지고 승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권희씨 장군은 뒤에서 지켜보다가 간도 장군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시오. 본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갑시다. 속이 왜 이렇게 그거지? 가토 장군이 위험에 처한 것 같. 빨리 가서 가토 장군을 구해야겠다. 자, 진격하라! 하이, 오가리였다. 전군 더치기기.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크로세, 크로세! 오다닷! 한번 죽여! 오마이스, 군이 시작한 것 너무 강심했던 것 같소. 반향이 강하고 있어. 점점 적의 저항이 강해지고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잠시 방심할 것. 네, 맞아요. 군이 시작한 것도 함께 있어. 이제 적을 무찌를 수 있어. 적이 숨칠 틈 없이 몰아칩시다. 좋아, 전부 해쳤나? 좋았어. 외쳤으면 빨리 농부들 만들어줍시다. 농부들 만들어주세요. 아, 농부 말고 친수가 이거였나? 본영 하나 먼저 더 건설해줄게요. 본영 먼저 하나 더 건설해주고 그 다음에 농부를 만들어줄게요. 일본은 본영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와사비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수염도 그려줘. 수염도 그려달라고요? 그것까지는 조금 수염은 나중에 또 그릴게요. 나중에 수염을 제가 기를게요. 저기 어디서 오는 거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이거 치료력 향상이라 현옥술 이거 좋나요? 빨리 농구 만들어.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 절연 테이프? 집에 절연 테이프 없어요, 지금. 빨리 캐! 아, 뭐야, 방앗간이 없었네, 지금 보니까. 멈추고, 방앗간 좀. 네, 임진록이에요, 임진록.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여기다 짓을까? 대한민국은 제가 지킵니다, 여러분들. 쌀이란 나무 캐, 빨리. 농부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겠다. 일본 농부는, 네, 효율 있게 좋은 편이어가지고, 농부 많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충 모으고 병력이나 빨리 뽑아가지고 미션 클리어 합시다. 목재가 부족해?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원금만 다시 정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일본이 제일 구려요? 그렇군요. 집결지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재가 왜 이렇게 부족하대? 잠시만. 중추. 1번 2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이거 게임 2회속이에요? 게임 속도 좀 빠르게 해놨어요. 게임 속도 좀 빠르게 해놨습니다. 나무 좀 많이 해와라 얘들아. 적의 레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하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씨 뒤로 빠질게요. 빠지고. 다투 죽는 거 아니지? 어째 영웅만 안 죽으면 되니까 그냥 대충 다 부셔줄게요. 좀 다 부셔주고. 용이 다 부셨군. 좋았어. 다 죽였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기 같은 거 안 껴도 꽤나 세네요. 영웅 자체가. 2번, 3번, 4번, 5번, 6번 분해. 7번 분해. 아, 이쯤에 있겠지? 교육합시다. 야, 교육해. 1번, 2번, 3번 분해, 4번 분해, 5번 분해. 교육해, 교육해. 7번 분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공격 갈 때는 영웅이 같이 따라가 줘야겠죠? 그러세! 그러세! 아이 지민을 그러세! 야 빨리 오라 좀 줘! 1번, 2번, 3번, 5번, 4번, 5번, 4번, 5번, 4번, 1번, 6번, 1번. 얘들아 빙속해 뭐해.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네 확장팩 아니에요. 일단은 2로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서데스 고스프레즈 데스 한강을 넘어 한성을 단숨에 장악하여야 하오. 그러기 위해서 수성기들의 병력과 물자를 싣고 한강을 넘을. 네, 두개 아저씨 제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 하시면 조선은 한강을 따라 신비전망으로. 오, 세이쇼 나온다 드디어. 이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작전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조선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쇼 장군은 일단의 병력을 이끌고 한강의 옅은 지점을 건너 강 이북으로 가서 적의 신기전 망루를 모두 파괴하시오. 나와 고니시 장군, 가토 장군은 세이쇼 장군이 적의 신기전 막루를 번개 쓰는 애 아닌가요? 세이쇼 지진이었나 번개였나 그럴걸요? 일단 합류한 다음에는 최대한 신속히 진영을 갖추고 한성을 점령해야 하오. 좋은 계획입니다. 세이쇼 장군 어려운 일을 맡아서. 문제없어. 나중에 한성에서 봅시다. 자 갑시다. 이기서 헛 가자.
뭐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요 위쪽으로 가봅시다. 오우야! 병력 대부터 일단 네 뽑아내서 죽입시다. 죽이고 형아 세이쇼 보자. 어? 얘 마법 없어요? 방책입니다. 똥캐네. 자 세이쇼를 앞에다가 두고 야, 너네들 뒤로 빠져 바보들아. 어 세이쇼 이거 위험한데? 기우제는 아이템 있어야 되지 않나요? 뒤로 빠져. 오케이 레벨 올랐어. 내가 지냐 이거? 야, 너 왜 이렇게 약하냐? 잠깐만. 어, 야, 뭘 이렇게 세? 방책입니다. 세이쇼 살려! 방책입니다. 자, 아사. 좋은 방책입니다. 지진술이 없어요. 방책입니다. 자, 아사. 자, 아사. 살려줘! 방책입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자, 아사. 자, 아사. 와! 아사. 권율 장군 장난 아니네. 딜 장난 아니에요. 방책입니다. 가렌인데 완전히? 방책입니다. 자, 딜탱 장난 아니에요. 방책입니다. 좋은 방책. 살려줘. 방책입니다. 죽지 않아. 방책입니다. 아! 문엔 다시 갑시다. 자, 가자. 뭐 싣고 있는 거 없냐? 없군. 천천히 진행할게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야겠다. 너무 빨리 해놨어. 이동하겠습니다. 방책입니다. 네, 게임 스피드가 너무 빨라요. 저 위쪽으로는 일단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위쪽은 너무 네, 뚫기 힘들 것 같고 옆으로 갔을 때요. 돈도 없네. 수리도 안 되겠네 이거. 알려줘. 아 진짜요? 빠른 테크의 물몸이에요? 가자! 뒤로 빠졌어. 아 닌자로 건물 먹고 돈 팔면 돈 생긴다고요? 닌자가 아깝다. 닌자가 아까워요. 방책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힐 자동으로 해주는 거 있지 않나? 뭐 눌러야 되지? 대량 치료인가? MP가 없어가지고 안 되나 보네요.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어, 권율이다! 권율 1.4야, 1.4. 권율부터 1.4야. 어! 죽었어? 야, 세이쇼 왜 이렇게 약해? 와. 아, 이런 똥 캐릭을 주고 나보고 지금 깨라는 거야? 아, 진짜 너무하네. 아니, 법사가 마법을 못 써. 법사가 마법을 못 쓰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기우제도 이거 아이템 있어야지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럽게 만들어놨네. 보니씨라도 하나 주지. 보니씨 하나만 있어도 내가 깼는데. 하차로 갔다 유인을 할까? 닌자로 갔다 유인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졸렬하게 해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병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권율이 한꺼번에 장군이랑 한꺼번에 덤비면은 좀 위험해가지고 돌려플레이를 좀 해야겠네요. 이리와봐. 비우제 지내면 그냥 비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아, 이 자식 도망가는 거 보소. 뒤로 빠져. 뒤로 쭉 빠져, 쭉 빠져. 죽여? 왜 못 죽여? 네, 비올 때 여기 다리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죠? 비올 때 다리 있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기갑차에다 조총병 태우면은 같이 공격하나요? 원분만 하십시오. 원분만 하십시오. 원분만 하십시오. 원분만 하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아, 근데 기갑차 이거 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지는 모르겠네요. 권율 왔다. 권율 왔다. 아, 공격 속도가 빨라져요? 좋은 방책입니다. 자, 아싸. 좋은 방책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방책입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원하십니다. 방책입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될 수는 없습니다. 방책입니다. 기우제 역시나 못 쓰네요. 이제 아이템이 없어서 못 쓰는 건가? 엠피 엄청 부족하다. 자, 세이쇼로 갔다가 아니다, 닌자로 갔다가. 네, 도망가!
어우 살았다. 와 MP 너무 부족하다. MP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무녀들 MP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빨리빨리 애들 회복을 못 시켜주네요. 사명대사 레벨업. 뭐야? 안 돼! 아! 죽었어! 방책입니다. 1번 군에 일수는 없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 저 도망가는 거 보소? 방책입니다. 뭐야 방책입니다. 뭐 맞았는데? 방책입니다.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와 죽을 뻔했다. 내려 무녀 P14 남았어요. 와 죽을 뻔했어. 얘 회복시켜줘야 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 어? 아 여기 관측소 있구나. 좋은 방책입니다. 나눠서 태웁시다. 나눠서 태울게요. 원하신다.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인자로 정찰하자. 원하신다.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목적이 망루 다 파괴하는 거였죠? 아 도망가지 말라고. 아 일본 유닛이 속도가 빨라요? 자 팔아서 수리해 줍시다. 수리해 줄게요. 실수는 없습니다. 뭐야 권유 또 나왔어? 아니 내 병력은 계속 주는데 왜 그거야? 책임입니다. 독들은 계속 나오네. 방책입니다. 기갑차에다가 조총병대 태우면은 공속 빨라져가지고 태운 겁니다. 방책입니다. 이거 빨리 해야 돼요? 그렇군요. 먼저 잡았죠?
자, 아사. 자, 아사. 본때를 보여주겠다. 와, 세이쇼 죽을 뻔했어. 대박. 세이쇼 죽을 뻔했어. 어떡해. 아, 나 이거 싸우지 말자. 일단 기다려봐. 일단 피 좀 회복시켜줄게요. 방책입니다. 방책입니다. 자, 아쇼입니다. 너네들 왜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하냐, 애들이? 닌자들 한 마리는 점령했고요, 한 마리는 죽었어요. 와, 사명대사 죽을 뻔했어. 아, 사명대사래. 세이쇼 죽을 뻔했어. 언대를 보여주겠. 피가 너무 부족한데요, 지금? 왜 윤희 씨 이거밖에 없나요? 그러게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왜 이거밖에 없을까? 스토리는 원래 임진록 자체가 스토리 모드 좀 어렵다고 이제 얘기 많이 듣긴 했었어요. 네, 병력도 못 뽑습니다. 이거 병력 못 뽑아요. 적은 계속 나오는데 저는 못 뽑아요. 뭐 순위도 안 돼 이제? 좋은 방책입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안돼! 어우, 이 자식 죽을 뻔했다. 아! 죽었어! 아, 체력. 와, 진짜 미치겠네 이거. 사명대사 피 30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거 망한 거 같은데? 제가 병력을 얻는 곳을 갔다가 못 찾았나 봐요. 이건 아니야. 뒤로 빠져.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 돼! 터졌어! 방책입니다. 원투만 하십시오. 자, 아사. 방책입니다. 자, 아사. 방책입니다. 어, 어떡해! 자, 아사. 방책입니다. 실수는 없습니다. 아사. 아! 내 마지막은 아니겠지. 아니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할 거 다 해줬는데도 지 이병력 갖다 깨야 돼. 아까 전에 병력 아까 죽기 직전까지 잃었던 거 이거 닌자 두 마리밖에 없었어. 나머지 다 살아 있었는데도. 원분만 하십시오. 자, 아사 이동하겠습니다. 방책입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자, 아사. 자, 아사. 방책입니다. 기우제를 못 지냅니다, 여러분들. 기우제 주문 보유량 0이죠? 그거예요. 적 물에 잠기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비가 올 때까지 빌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 망루를 다 부수면 지연될. 어디 망루를 부셔야 됩니까? 망루가 되게 많던데? 생각보다. 봐봐. 시사하게. 얘네들 왜 이렇게 지들끼리 빨려 들어가지? 적 보이면 그냥 알아서 전진하나?
정책입니다. 저 위쪽은 뚫기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저 위쪽은 진짜 뚫기 힘들어 보여요. 슈미더머니님이 한 대를 후원하였습니다. 쪽발이 커 식상 터치. 일승은 없습니다. 닌자 안 죽게 내 잘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닌자 안 죽었어요.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달았다. 방책입니다. 그니까요.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될까? 이 망루 두 개 먹어야 될까요? 신기전 망루. 잠깐만 기다려봐. 목표가 어떻게 돼 있지? 목표. 강 이북의 신기전 망루를 모두 파괴해라. 오케이. 요거 두 개 먹고 한 다음에 팔아줄게요. 요 두 개 먹어주고 팔겠습니다. 야 망루도 못 들어. 어? 저게 못 불어, 저게 못 들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냥 조총병들 밖에다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총병들 밖에다 빼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쇼 지금 지진술 못 씁니다. 그냥 평타 공격밖에 못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침략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침략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이쪽으로 진격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쪽으로 진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태우자 애들. 조총병들 태워줄게요. 이거 유인해야겠죠? 유인합시다 이거. 또 유인해야. 어 얘네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저 분명히 뒤로 다 빼놨는데 얘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정신 나갔네 이거. 영웅 약해요. 생각보다 영웅이 많이 약합니다. 생각보다 영웅이 많이 약해요. 영웅 데리고 갔다가 죽을 수 있어. 폴드로 박아나요? 방책입니다. 회복도 시켜봐. 원대를 보여주게. 방책입니다. 방책입니다. 뭐야 얘 피가 벌써 400 남았어? 네 비선십세님 안녕하세요. 에? 너 뭐 맞았다고 피가 400 남았냐?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얘 뭐 맞았다고 지금 피가 400 남은 거예요? 좋은 방책입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모르겠는데? 세이쇼입니다. 어? 왜 피가 줄어들죠? 여러분들 잠깐만요. 일수는 없습니다. 세이쇼입니다. 방책입니다. 왜 이러지? 일수는 없습니다.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거냐? 야, 제발! 와, 권율 하나 잡기 이렇게 힘든데? 와, 권율 너무 세. 네,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일본군 하면은 연먹 이거 매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매기는 것 같아요. 일본군을 하면은 한번 고통 받아보라고 절망을 느껴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딱 그래요. 아니 이렇게 약할 리가 없어. 아니 어떻게 권율 한 명한테 이렇게 다 죽어 애들이? 말도 안 되지. 왼쪽 끝에는 이거 관측소예요, 관측소. 막무하고. 망루 해체되는데 저쪽으로 적도 와요. 여기 적이 와가지고 망루 공격해대가지고 저 관측소 터지면은 답 없죠. 야, 사명대사 죽겠다! 뒤로 빠져. 이동하겠습니다. 아, 사명대 세이쇼. 세이쇼 죽겠다. 아, 세이쇼. 네. 아, 참. 세이쇼 죽겠네. 아. 제가 한국인, 한국인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인이 맞나봐요. 자꾸 사명대사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한국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안 쉬고 이거 어떻게 해요? 피가 400밖에 없는데. 얘네 얘는 오라 같은 거 없나? 어, 왔어. 와, 권율 왜 이렇게 병력 많이 끌고 와? 어? 권율 아저씨, 아니 왜 이렇게 병력을 많이 끌고 오나요? 아, 살려줘! 야, 권율 1.4. 망루까지 끌고 올까요? 와, 예, 너무하네, 진짜. 권유 진짜 너무. 와, 예, 너무 어려운데? 네, 이거 실합니다. 아니 왜 피가 벌써 400이 돼? 이거 버그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맞은 게 아니고 버그 있는 것 같아요.
왜 맞았는데 왜 피가 400이 남았어? 아, 대량 치료하면 힐 달아요? 아, 피 달아요? 아니 왜 이렇게 피가 없나 했어. 아니 영웅이 약할 리가 없지. 컨택 없이 일하면 망해요? 봐봐. 아, 이거 여기를 넘지 못하겠네. 무서워가지고. 치트는 안 돼요. 네, 치트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성으로 깹시다. 조선을 정복할 네 그 마음을 정복을 네 해보도록 합시다. 네, 한 마리씩 유인해서 싸울게요. 원하신다.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원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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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원하신다. 원하신다. 이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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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원하신다. 원하신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힐이 돼야지. 어, 건율 왔다. 붙어봐. 권율부터 죽여, 권율부터. 빨리 가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빨리, 빨리 달리도록 할게요. 빨리 달리. 아까 전에는, 네, 버그 알아냈으니까, 이제. 버그 알아냈으니까, 네, 한 번. 그냥, 네, 일일이 그냥 찍어가지고 할게요. 애들 회복할 때 일일이 찍어서 하겠습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1번 부대. 좋은 방책입니다. 2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아싸. 자, 아싸. 2번 부대. 원하신다. 이동하겠습니다. 원하신다. 오늘이 너희 제삿날이다.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할게요. 저장됐습니다. 저장을 하자. 원본만 하십시오. 일수는 없습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1번 부대 2번 2번 1번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1번 1번 부대 1번 부대 좋은 방책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1번 부대 방책입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2번 이때를 보여드린 방책입니다. 1번 2번 아, 아파! 아, 살려줘! 아우, 살았다. 어, 권율이다! 권율이다, 살려줘! 권율이다, 살려줘! 안 돼! 와, 권율 진짜 너무하네 이거. 와, 이걸로 불러오자. 여기서 권율을 한번 기다립시다. 여러분들 권율을 한번 기다릴게요. 권율을 한번 기다렸다가 권율 잡고 난 다음에 올라갈게요. 권율 잡고 난 다음에 올라가자. 권율 잡고 가자 한번. 방책입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1번 어, 왔어, 왔어, 왔어! 2번, 2번, 얘들아, 빨리 도망가! 방책입니다. 저기, 망루까지 유인해줄게요. 2번, 뭐야 이 자식! 1번 부대 신이다 이놈까! 좋았어. 2번 부대 이동하겠습니다. 1번 부대. 여러분들 망루가 있으면은 문제없어요. 망루만 있으면 됩니다. 세이쇼 지진실 있었으면은 이렇게 고생 안했지! 기우제도 못 지내고 지진실도 없고 그냥 평타밖에 없습니다. 평타밖에 없어요. 오냐? 오냐? 와라? 2번 부대 1번 부대 어 온다 온다 도망가 2번 권율 온다! 실수는 없어 방책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이쇼 방책입니다. 어? 안 오는데? 야? 일로와봐. 아 오케이 온다 자 어서 와라. 마인드 컨트롤 없습니다. 본체를 보여 방책입니다. 방책입니다. 덤벼봐. 2번 오케이 레벨 올랐어. 잡았어. 권유 잡았어요. 2번. 1번. 1번. 1번 부대 가자.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아 권율 센세 잡았죠? 1번 부대 좋아 저장합시다. 저장하고 빠르게 이제 밀어줄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줍시다. 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밀어줄게요. 2번 밀려와. 1번 2번 1번 자 아사 2번입니다. 1번 군에 2번 1번 1번 군에 2번 군에 1번 자 아사 조선의 신기전 망루를 모두 파괴해라. 하이 그러면서 1번 군에 2번 고르세 고르세. 아 좀 아픈데? 어 좀 아픈데? 잠깐만. 잡혔어.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일승은 없습니다. 아, 큰일났다. 피가 400밖에 안 남았어. 여기까지 간 건 좋은데 피가 400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정말 위험하다. 방책입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본태를 보여주게 하사 2번 이동하겠습니다. 1번 군에 방책입니다. 아 잠깐만. 오케이 저장. 잘하고 있죠? 이번엔 잘하고 있어요. 여기 뚫는 게 문제야. 여기가 문제다. 방책입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병력들부터 일단은 유인을 해줍시다. 2번 1번 군에 방책입니다. 자 아사 좋은 방책입니다. 자 아사 자 아사 자 아사 좋은 방책. 2번 1번 자 아사 좋은 방책입니다. 1번 자 아사 2번 군에 이동하겠습니다. 자 아사 없습니다. 좋은 방책입니다. 자 아사 1번 군에 2번 1번 군에 2번 군에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아, 말 참 멋있게 하네. 1번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잡았어요. 번율 어딨지? 2번 왜 안 와요? 어 왔다! 가서 합류해야겠다. 아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응? 뭐야 쟤 어디 가냐? 잠깐만요. 저장됐습니다. 야 너네들 어디 가니? 야 잠깐만! 얘들아! 얘들 너 어디 가! 같이 가! 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방책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원통만 내십시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1번 군인 건의심! 건의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해! 좋아, 깼다 이거. 잘 쳤습니다.
현대 깼어요 이거.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깼다 깼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레벨이 올라서 레벨이 올라서 진정하겠습니다. 아 이제 속도 올려도 되겠다. 속도 올리자. 적의 공격을 받고 있어. 저 이제 기랑 코베이고 죽는 건가요? 다 죽었죠 이제. 레벨 5렙 지렸고요. 5렙 지렸고 본영 집다 이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 권유 여기 왔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뭐야, 2렙 됐어? 아, 진짜 치사하네, 저거. 권유 레벨업 했어. 이번엔 죽었지? 이번엔 죽었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때를 보여주겠다. 이동하겠습니다. 방책입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 살았다.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무슨 일본 사기 게임입니까? 빨리 이제 일단은 돈을 좀 캐줄게요. 그 자원 가치 항상 좀 찍어주고요. 이제서야 비오기 시작하네. 아 진짜요? 명나라가 좋은가봐요. 저 명나라는 거의 안해봐요. 거의 안한게 아니고 거의 한번도 안해본거 같은데.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명나라는 관심 없어가지고 네. 안해봤던거 같아요. 건물 막 본영에다가 막 건물 같은 거 붙여가지고 키우는 애들 아닌가? 본영 진짜.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역시 컴까기는 총러시지. 병영으로 갔다가 러시 날려 러시 하는 거죠.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아, 야씨, 잠깐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상인이 떠났습니다.
이거 엎드리는 거 별로 안 좋나요? 코복스? 이거 별로 안 좋나? 네, 이것이 일본의 기술력입니다, 여러분들. 쌀 캐는 속도 장난 아니죠? 빨리 밥을 먹고 싶다는 일념하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요이쇼! 요이쇼! 하는 막 그런 거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보잖아요. 나오잖아요. 상인이 떠났습니다. 여기다 하나 줘. 방책입니다. 난 깔끔하게 짓는 게 좋아. 여기다 이제 집결지도 이제 설정해주고요. 1번, 2번 부대, 3번, 4번 부대. 건설이 완료가 완료됐습니다. 기우제 졸라 지내야 된다고요? 건설이 상인 안 오나?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공업은 안 하나요? 공업이요? 공업이 있었나 이게? 게임에? 기억이 안 나.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차피 스토리여가지고 한번 생산 딱 되잖아요? 생산 되면은 그냥 네 대충 그 병력들 대충 찍어가지고 돌격하면은 거의 이깁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결국 뭐 따로 할 필요 없죠. 그냥 총병 잔뜩 뽑아가지고 돌격하면 이겨요. 저 자식들 뭐냐? 뛰어버려. 전율이냐? 야, 웃기다 살려! 가자! 계속 뽑아! 1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5번 부대, 6번 부대. 상인이 도착했습니다.